게임 TV.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장인어를 진행을 맡은 박아널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함께할 불가사리 누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브론즈4 불가사리 누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격전이 있어서 네, 목요일날 같이 듀오를 해서 제가 자유랭크 브론즈를 한 실버로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아 근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브론즈 1이거든요. 그렇죠. 네, 브론즈 1 정도는 그 플래티넘인 제가 하드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여태까지 네. 못 올려줬죠? 아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냥 뭐 밑에 있는 게 재밌으니까 뭐 그 브론즈 실황 중계도 있고 이제는 올려주겠다. 아 그렇죠. 자유랭크 정도는 제가 올려드릴. 왜냐면 다른 분들이 블루나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티어가 올라서 골드를 가야 되는데 블루나가 브론즈에 있어서 자유랭크 같이 하려면 이 누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같이 떨어질 걸로 봅니다. 아니. 네. 걱정하지 마.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면은 성수형 부르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격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근에 엄청난 또 격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네. 얼불저스. 얼불저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얼굴이 불난다? 이 누나 그 무슨 뜻인지 몰라. 저 롤을 시작한 지 한번 이제 올해 저는 열불졌은 줄 알았어요. 열나게 불난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얼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블레이즈와 프로스트가 만나서 네. 프로스트 얼은 블레이즈의 불 이렇게 해가지고 얼불저스였는데 오늘은 그 얼불저스에 있었던 얼불저스에서 서포터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셨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만나보죠. 네 이름 선호산 포지션은 AD 그리고 서포터고요. 헬리오스 그리고 서포터라는 키워드로 나와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프로게이머이자 현 스트리머 그리고 최근에 얼불저스 바지 팀장을 맡은 스페이스 선호산입니다. 호산이 귀여워. 네, 호산이 귀여워. 자, 경력은 전 CJ&TUS 원딜러. 자, 그리고 챌린저 1위 경력 있음. 경기 중에 화장실 가본 적 있음. 저거 뭐죠? 얼불저스 바지 팀장이라는. 네. 뭐 간단하게 좀 보면 일단은 키워드가 헬리오스예요. 네. 일단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동진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헬리오스님이랑 같이 산 지 얼마나 됐죠? 작년에 홍대에서 1년 살고요. 잠깐 네. 저. 광주 내려갔다 최근에 다시 또 김포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같이 살거든요. 네, 지금 동거 중. 동거 기간만 치면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헬리오스 이제 전 프로랑 같이 살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 같이 살면서 딱히 막 단점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잘 맞기 때문에. 아, 잘 맞아요?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게을러서 누가 누굴 탓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냥 둘 다 같이 네. 더럽고 둘 다 같이 게을러서 코드가 잘 맞는구나.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포터라는 또 키워드가 있는데 아 서포터는 이번에 얼불저스 하면서 그냥 연습했었거든요. 되게 네. 많이. 네. 그런데 되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냥 캐릭터 조금만 해도 그냥 뭔가 솔랭 점수가 오히려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서포터가 맞는다? 원딜이 더 맞긴 한데 굉장히 제가 요새 은퇴한 뒤로는 되게 편한 게임만 추구하거든요. CS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냥 게임하는 신용만 하면 되고 하는 신용만 여기랑 여기랑 비슷한 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둘 다 CS 먹는 걸 싫어하고 여기는 나이가 먹어서 그렇고 여기는 이제 빠르게 불태워서 네. 프로 시절에 네네 네, 그렇죠. 또 경력에 관해서도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력 얘기하기 전에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광고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타입4의 특징부터 설명드리면요 하버드 체외도 사용된 트에 고급 카본과 PU 레더까지 적용이 돼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레나 타입4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못지않게 튼튼한 내구성과 안정감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중 아레나 타입4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이싱 버킷 시트 채용, 2번 최대 180도 회전 기능, 3번 최대 150kg 커버 가능, 4번
플립업 기능입니다. 자, 이 중에 정답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하시는 분은 나이스게임TV 공식 홈페이지 전광판에서 장인어른 시즌3 생방송 이벤트 클릭하셔서 자, 이 안쪽에서 댓글로 정답과 함께 장인 응원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이 좀 달라졌어요. 게이밍 이어폰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스톰엑스 게임용 게이밍 이어폰을 선물로 드리니까 총 3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랐네요. 뭔가 좀 더 네. 실용적인 걸로. 네. 전에는 사실 저희가 암살자 마스터 뭐 이런 거 드렸었는데 베이가 막 주고. 스킨. 네. 이제 이어폰으로. 네. 오. 그렇습니다. 저는 스킨 층이라서 스킨이 더 좋아요. 저는 이제 이어폰이 훨씬 좋은데 저희 이어폰 맨날 잃어버리거든요. 아 그건 아, 네. 뭔지 알겠습니다. 똑같죠? 저요? 네. 저는 끊어지더라고요. 쓰고 자면은 끊어져가지고.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끊어져요. 어, 잊어버리고 끊어먹고. 네. 아 그럴 수 있죠. 아 굉장히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못했던 경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챌린저를 1위를 찍어봤어요. 어 되게 오래된 일인데 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텐데 1위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딱히 자랑할 만한 거. 자랑할 게 맞긴 한데 뭔가 언제 찍어봤어요? 시즌 4니까 거의 14년도 초에 네. 14년도면 이제 한창 그 프로게이머 생활할 때 네 프로게이머 그렇죠? 할 때 그때가 설날 휴가 전이었거든요. 그때쯤에 네. 찍고 다녀오니까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얼마나 기간 유지는 한 뭐 한 네. 3일? 아 일주일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리그 오브 레전드를 잘했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딱 그 일주일 동안 가장 일주일 순위가 동안. 높았던 근데 순위가 일단 1위면 잘한 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가장 잘하는 거였죠. 네. 사실 CJ하면 기억나는 원딜이 캡틴 제이가 아니면 스페이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네 아닌가요? 아 근데 막 마지막까지 거의 오래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CJ의 원년 멤버 정말 계속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큐 돌리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불리었던 그 게임을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니고 하다가 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퍼즈가 났어요. 그래서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보통 이제 퍼즈가 잘 안 났거든요 당시에는. 퍼즈가 날 일이 없는데 뭐지? 뭐지? 뭐 중요한 일인가? 화장실. 그리고 그때 이제 경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네.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경기가 그 진행이 되면서 네,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네. 네, 그래서 그래서요? 긴박한 상황에 아니, 그 긴박한 상황에 상대팀한테 지금도 죄송한데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당시엔 전 진짜 어디 물에 들어가야 되나 싶었거든요. 얼마나 아, 급했으면 아, 화장실도 다 볶았어요 그때. 아~ 그때 물 주고 와가지고 거기다 좀 급하게 물 주고 다시 들어와서 게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고. 아 그때 아 근데 그때 좀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참 감기약 먹고 졸려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 그렇죠. 게임이 한 시간 다 돼가니까 이게 좀, 끝나겠지 끝나겠지 네. 했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뭐 선수들은 뭐 같은 팀원들은 뭐라고 안 했어요? 별말은 안 했는데 그냥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겼잖아요 그래도. 네 이겨서 네. 다행인데 화장실을 갔다 온 후산과 안 갔다 온 후산은 다르다 라는 명언이 또 많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비우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뭐, 뭔가 안 갔다 와서 하면은 괜히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장인어른에서 호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딜은 이제는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원... 오늘 보여주실 챔피언이 럭스입니다. 럭스 얼블저스에서 하드캐리했던 미드도 아니고 서폿으로 그렇죠. 거의 지배했어요. 네. 서포터가 게임을 지배했었죠 그때 당시에. 아 그렇죠. 제가 다 했어요 사실. 그렇죠. 같이 사는 이제 그분에게는 뭐 하지마 네. 뭐 하지마 이 얘기 많이 했었고 호사님이 거의 게임을 지배하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그냥 제 수족으로 잘 부려먹었던 것 같아요. 서포트 하면서 원래 정글 서포트는 좀 같이 다니잖아요. 아 그쵸. 아 헬리오스는 내 수족이었나? 네 수족이었어. 알겠습니다. 뭐 서포터 럭스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있나요? 서포터 럭스는 일단 제가 얼블저스에서 원딜 포지션이 3명이나 되잖아요. 건우 형 그렇죠. 그리고 캡잭 해가지고 셋이었는데 뭔가
원딜하면은 잃을 게 제일 많은데 서포터하면은 그냥 편하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못해도 그래도 쟤는 원래 서포시 아니니까 네.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랬는데 제일 잘했잖아요. 그리고 아, 게다가 또 미드에서 옛날에 럭스를 자주 했다 보니까 네. 서포터 가서도 그냥 똑같이 하니까 쉽더라고요. 아 미드에서도 럭스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네 미드 럭스를 주로 자주 해가지고 거의 미드에서는 그냥 럭스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럭스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거는? 이뻐서. 아 역시 네 캐릭터. 그쵸.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예쁜 미드라이너들이 많지 않았어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이제 또 라인을 정할 때도 아니고 그냥 네. 걸리면 해야 되는 때라서 1픽이 네, 거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또 미션이 있습니다. 네. 네. 미션 대단하죠.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납니다. 하드캐리 머신 선호사님에게 딱 맞는 선호사장인데 딱 맞는 매자이 25페이지까지 읽기. 저 25페이지가 최대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꼭 보고 있습니다. 저거 솔직히 요새는 네. 읽기도 쉬운데 쌓기도 쉬워졌거든요. 그냥 뒤에서 쉴드만 계속 주면 아 그래요? 안 죽기만 하면 돼요. 데스수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고 이런 거 없겠네요. 대신 죽어줘요? 네. 아 절대요. 럭스 할 때는 무조건 원딜보다 더 뒤에 있어요. 단호! 네. 절대요. 네, 단호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럭스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럭스가 또 최근에 바뀌었어요. 소소한 변경점이 좀 있죠?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버프해줬으면 버프만 해주지 왜 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킬이 조금 바뀌어서 이 스킬 범위가 축소되고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옛날에는 맞아. 그냥 대충 던져도 그냥 이 버튼 갈기고 있으면 무조건 맞았거든요. 그렇죠. 끄트머리에 맞아가지고 지금은 좀 신중하게 던져야 돼요. 이게 투사체 속도가 되게 느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는데 홀벗간 아 홍벗간 홀벗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이 벗으셨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네. 사장님이 벗으신 적도 있죠. 그때 이제 한번 딱 한번 있는데 그렇죠. 네, 홍벗간 이게 동진이가 민경을 만나면은 이런 그러니까 민경을 만나러 가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인데 만나러 가려면은 티어가 네 민경이 네. 좀 몇 년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리어스님이랑 듀오를 하신다고. 네네 역시 좀... 또 영혼의 동반자 동거인. 요새 또 원딜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이 바텀 가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야수호 이렐리아 이런 캐릭 할 줄만 하면 바텀 충분히 설 수 있거든요. 요새 사실 원딜이 뭐 정수약탈자 덕분에 루시안이 조금 흥했다 네. 이거 말고는 뭐 야스오나 이렐리아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이런 애들이 아무리 흥해도 그냥 야스오 이렐리아가 그냥 때리면 죽거든요. 너무 좀 원딜러가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전 원딜러 입장으로서 어떠세요? 솔직히 재밌어요 지금. 원딜 안 해도 원딜 안 하고 합법적으로 캐릭터 연습하는 기분이라서 재밌어요. 네, 왼쪽 밑에 방금 있었는데. 네. 아 재밌다. 네 재밌어요. 원딜이지만 난 원딜을 접었기 때문에. 제이스 원딜이에요? 네 그냥 몰라든. 와. 합법적으로 트롤 할 수 있어서. 네. 아 그렇군요. 아이 당황스럽네요. 어우 굉장히 재밌겠다. 네, 제이스 원딜의 럭스 서포.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 그냥 무슨 캐릭을 해도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처음 하는 캐릭을 해도 아, 다 그런 줄 알아요. 요새 이제 상위 티어일수록 뭘 하든 딱히 뭐 별말 안 하는. 네. 네. 그냥 되게 편해졌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저 오공도 몇 판 안 해보고 야소도 몇 판 안 해보고 이렐리아도 그냥 리메이크 되고 첫 판 하고 그랬었는데 네. 남들은 모르더라고요. 보통 옛날에 이런 픽 했으면 그냥 OPGG 두들겨 본 다음에. 네. 바로 그냥 특창에서 욕들이 남아있을 텐데 네. 네. 부모님 한번 물어보고 했을 네. 텐데 요즘에 워낙 많이 하니까 이렐리아 네. 야스오를 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을까요? 그냥 치명타 원딜들 일단 아이템들이 다 이상하게 바뀌다 보니까 정수약탈자도 처음엔 원딜템인 줄 알았는데 이젠 그냥 이상한 그 막 레넥톤이 가도 되고 그냥 근거리 캐릭들이 궁 쓰고 가면은 더 오히려 더 효율을 뽑아내다 보니까
그렇 그냥 아이템 패치된 게 컸던 것 같아요. 스탠너프도 조금 있긴 했었는데. 뭔가 원딜들 너희들 좀 더 힘쓰라고 아이템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 힘이 다른 라인 쪽에 좀 간 느낌이 네. 네, 강해졌죠. 네. 덕분에 호사님은 즐 게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아 너무 편해요. 네. 좀 이기든지는. 네. 요새는 딱히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티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게임을 즐 게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티어 욕심은 부리는데 아, 그래요? 뭔가 티어 욕심은 부리는데 플레이하는 가슴 좋겠는데 플레이는 네, 플레이는 또 이쪽 아 마음이 가는 대로 네, 잘 안 따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브론즈 느낌인데요. 네. 티어 욕심은 있지만 게임 플레이는 마음이 그렇죠. 가는 대로 하는 이쪽 티어가 그렇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목요일날 벨코즈 원딜 해도 되나요? 아 벨코즈도 원딜 한대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럭스 서폿을 배워서 네, 네 럭스 서폿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같이 쓰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속박 맞춰놓고 개꿀이네. 네. 개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뜨는 조합으로 마타 조합도 있는데 마이타리 전 프로가 네. 보기에 굉장히 신기해요 이런 게. 어. 그냥 안 솔직히 마스터이가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그냥 바텀 조합을 그냥 미드 정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그냥 요새 패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저 조합을 못 봤거든요. 타릭이랑 마이 예, 굉장히 세다 그러는데 궁금합니다. 어 마스터 이 배나 아 어, 선택 깜짝 놀랐네요. 먼저 잡아주는 거죠. 네, 잡아줬죠. 어. 요새는 이 챔피언이 어느 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늘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하위 티어뿐만 아니라 상위 티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그냥 서로 마파밍 하다가 원 솔직히 바텀 라인전 원거리 조합 애들한테 그냥 라인전은 좀 힘들거든요. 네. 피 많이 달고 네. 근데 CS 몇십 개 차이나도 그냥 한타 가가지고 한 번 원딜이 한 번 뜨면 사라져 있어요. 원딜이 아... 먹은 값을 못 떼요 보통. 그게 조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이템이 다시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아이템을 다시 원상복귀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무한의 대검 패치가 봤어도 그냥 치명타 확률을 높여도 그냥 고정 피해로 막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명타 피해가 50% 증가라서 크리율 100% 맞추는데 의미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맞춰도 그냥 야수 같은 애들이 2코 뜨면 크리율 100% 칼로 두 번 찌르면 죽거든요. 원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야? 또 다친가? 뭐죠? 응? 다치 났어요. 네. 오늘도 한 게임하기 되게 힘드네요. 지금 티어가 다이아 2. 네, 다이아 2요. 네. 티어 욕심은 부리지만 올라가시는. 근데 나쁘지 않게 올라가곤 있어요. 아, 아, 이런 캐릭 하면서 네. 숙련도만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아 그리고 요새 또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요새 개인 방송 맨날 열심히 한다 해놓고 열심히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포장을 해드리면은 네. 네, 자꾸 이렇게 찢으세요. 네. 개인 방송 어디서 하시나요? 개인 방송 트위치에서 하고 있고요. 네. 어 뭐야? 어 정신 못 차리네. 그렇죠. 그래서 네 트위치에서 하고 트위치에서 하고 있고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귀엽다. 저 누가 그려줬어요? 저 시청하시는 분이 그려주셨어요. 점프로 원딜러 스페이스의 트위치 방송국입니다. 선호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네요. 트위치 넘어온 지 1년 된 것 같아요. 아. 1년? 근데 왜 1년 선호산 안 준 호산이에요? 본명이 선호산이라서. 네. 아, 그 뒤에 그냥 안진을 넣은 네. 거구나. 그쵸. 그거죠? 네, 맞아요. 네. 선호산 안진 호산. 네. 그 뜻으로. 선호산 안진 호산. 되게 그러니까 호산 스페이스 선수의 이미지가 되게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서 굉장히 좋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탑급인 것 같거든요. 되게 사람을 보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웃고. 아 저만 그런가요?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네.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이디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이제 스페이스라는 아이디는 어떻게 네. 정해지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옛날에 우주 최강 발냄새라고 원래 쓰던 아이디가 있거든요. 네, 그 네, 아예 더 가면 원래 북미 서버 때는 발냄새였어요. 아~ 네. 그때 무슨 생각으로 지었는지 모르는데 네. 한국 서버 넘어와서 우주 최강 발냄새 지었는데 진짜 그렇게 발냄새가 심해요? 안 심해요. 안 심해. 다 과장이고 어. 와서 맡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궁금하시면 제가 요새 산책을 다니거든요 집 네. 앞에 그쪽으로 오시면 발냄새 맡기들 팀과 오세요. 줄 서서. 네. 아 발냄새 오늘 번개팀 갑니다. 네. 발냄새 맡고 번개. 싶으면 산책할 때 오세요. 네. 오세요. 어디서 산책하시나요? 김포. 김포. 그 금빛수로라고 써진 데 있거든요. 아 김포 금빛수로 번개 그쵸, 갑니다. 거기서 새벽에 산책하니까 오세요. 새벽 몇 시쯤 출몰하시나요? 한 개인 방송 하다가 자기 전에 하는 거라서 새벽 2시? 자기 전에? 그때쯤 하는데 그때 오셔서 거기서 발냄새 맡으려 엎드려 계시면 제가 양말 벗고 한번 아 엎드려 이렇게 있으면 네 엎드려 계시면 있으면 이렇게 네. 발냄새를 맡게 해준다고 합니다. 경험자들은 어떤 냄새가 난다 그래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코를 그냥 빨리 때려고 하는데 제 발냄새 솔직히 맡아본 사람 몇 안 되거든요. 어 누구누구? 일단 민경이 맨날 발냄새 난다고 보고 근데 그 형은 저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없는 형이에요. 왜요? 비슷해요? 그 형은 저보다 심하거든요. 뭐가요? 냄새가요? 아니요. 좀 그 형은 발에 그 무 아이와 아, 아,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얘기해도 돼요? 이거? 아 해도 되는 얘기예요? 아 상관없어요. 네. 뭘 키우고 계시는구나. 아 있었는데 지금은 나왔는데 솔직히 그게 더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병이고 이건 냄새고. 냄새고 병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발냄새 난다는 걸 부인하진 않네요. 나긴 아니, 나는 나긴 나는 나는 민기 형이 좀 더 심하다.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긴 그러니까 나는데. 어쨌든 나도 나는데 나 나는 거 맞는데. 아니 나 민기 형이 좀 더 심하다. 조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물론 여름 되면 발에 땀이 차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지금 미음 그 매맨이 아니고 무맨이라고. 아. 전 모르겠습니다. 네, 끝나고 뭐 전화가 오거나 하겠죠. 안 받으면 된대. 안 받으면 된대. 그냥 평소에 연락 같은 거 다 안 받으면 된대. 전 이제 CJ 또 오래 계셨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CJ 같이 계시던 분들이랑도 계속 연락하시고 네네네 거의 다 카톡으로 연락 자주 하죠. 최근에 또 얼불저스 모였었잖아요. 그쵸. 거기 단톡방에서 간간이 이야기 나오는 편이에요. 가장 좀 고마운 뭐 그런 선수 있어요? 선수 중이에요? 네. 그럼 팀원 중에서는 성면이 형이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잘 챙겨주는 형이었던 것 같아요. 샤이 선수가? 네. 어떤 부분 챙겨준 게 있어요? 그럼 여러 부분? 멘탈적인 그냥 맏형이라서 선택을 했다. 멘탈부터 밥 잘 사주고 아 밥 잘 사주고 네, 네 그런 형이었으니까요. 뭐 잘 사줬어요? 밥이요? 네. 아, 근데 돈까스. 일산에서 먹었을 때는 맨날 먹던 거 자주 먹어가지고 아 역시 밥 잘 사주는 예쁜 형이 최고죠. 맞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앰비션 선수는 찬용이 형이요? 네. 그 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마이탈릭이 진짜 지금 유행하나 봐요. 그럼요. 네. 상대방도 마이탈릭인데. 아까 그 마이탈릭이 아마 상대방으로 갔나 봐요. 오. 아 진짜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갔을 때 스페이스 타임일 때도 그때 앰비션 선수 있지 않았어요? 아 그때 15년도에 같은 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있긴 했었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좋은 아 근데 되게 착한 형이었어요. 좋은 그렇죠. 형이었어요. 재밌는 제가 형이었어요. 프로 선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늘 여쭤보면 늘 좋은 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 그 다음이었어. 예를 들면 아까 보면은 이제 뭐 샤이 형은 뭐 밥도 잘 사줬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찬용이 형은 좋은 형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침묵이에요, 늘. 네.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잘 모르는 형이에요. 안 친해서 잘 모르는 아니, 형이에요. 같은 팀이었는데 같은 팀인데 안 친해서 잘 모르는 형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직원인데 안 친한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 이해가 한 번에 되네요? 한 번에 되죠. 한 번에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루는 어떤 거 드세요? 루는 일단 콩콩이 들어요. 콩콩이. 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콩콩이 들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야스오가 점화, 럭스가 회복입니다. 얘 뭐지? 아 근데 원래 보통 아니, 제가 점화 드는데 네. 얘가 옆에 디스코드에 없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합의된 게 아니군요. 네. 깜짝이야. 나는 나스오는 접근하니까 점화 들고 럭스는 멀리서 치니까 힐 들었구나 했는데 근데 이게 아 그게 아니군요. 점화를 들어줘야 되는 게 네. 또 점화가 있으면 또 어시 먹기가 편하거든요. 미리 발라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내가 안 때렸던 캐릭터한테 그냥 점화.
어차피 사거리가 좀 길어서 원래 솔직히 말하면 안 들어도 되는데 그냥 형식상 라인전 때문에 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자 상대는 텔포 이지리얼과 서포터 자이라. 조합은 어때요? 조합 보면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오 상대가 저희들. 아 상대가 이게 원래 근거리랑 같이 가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언제쯤 킬각 같은 게 나와요? 킬각은 그냥 6렙 찍으면 나는데 솔직히 야수호랑 하려면은 그냥 그 알리스타나 브라움 이런 캐릭터들 하면 그냥 6렙 찍으면 킬각 나오는데 그냥 속박 맞으면 6렙 찍고 나면 킬 나올 것 같아요.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이 얼블저스에서 보여준 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로딩이 느리네요. 아 이거 하이머딩거가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여기 피어에서 뭐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합이 자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서포템을 어쩔 수 없이 서포시니까 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거 안 가도 되면은 뭐 사고 싶으세요? 이거 안 가도 되면은 그냥 인장 시작하고 싶어요. 인장 먼저? 네 인장 가서 어차피 메자이는 꼭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룬에 꼭 외상을 자주 들어요. 아 네. 이게 돈 갚는데 너무 힘이 들긴 하는데 외상 없으면은 템이 잘 안 나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결론 나중 가서 게임 보면은 막 손해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포템 이거 솔직히 사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서포터 할 때도. 근데 서포시라서 억지로 사는 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딜이 싫어하거든요. 와드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듀오 하면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서. 듀오 그쵸? 하면요? 네네. 바텀 듀오 아는 사람끼리 아, 가면. 근데 서포터니까 서포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서포터 포지션에 가면 와드 박는 신용하고 제어 와드 들고 다니는 신용 해야 돼요. 신용. 제가 원딜 할 때 그 시야 같은 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제어 와드도 샀다가 다시 팔아요. 그냥 나중에 사 들고 있으면 일단 뭐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라고 하는데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템 같은 거 필요하면 그냥 팔고 누가 뭐라고 하면 박았는데 깨졌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렙 찍고. 때려줍니다. 이게 보통 3렙 때 스킬을 하나씩 찍거든요. 근데 네. 럭스는 좀 많이 두들겨 맞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이 두 개 찍어주는 게 좋아요. W는 스킵하고 네. 네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근데 좀 많이 맞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드를 써야 돼. 시작부터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몸이 약한 애들 있잖아요. 바텀에서 네. 이런 애들 두들겨 패줘야 되거든요. 자이라 좀. 네. 미리 패놓으면은 나중에 견제하는데 어차피 오. 야소가 좀 네. 제 서포트에 비해 부족하긴 한데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이게 근데 원래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메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추고 뭐 돈 주네? 뭐라고요? 아니 돈 주러 아니 와. 아 그러니까 이거 서포터 골드 주러 왔다. 아 아니, 그쵸. 네, 네. 아니, 돈 준다는 걸 지금 알고 깜짝 놀랐네요. 톤이 조금 당황한 톤이었어요. 아니 돈 주러 오니까 돈 주. 아 그 얘기죠. 네네. 아 그러니까 억양이 억양이 조금 처음 알게 된 것처럼. 네. 아니 처음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즈리얼이 막 평타를 막 맞아주러 오잖아요 그 소린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라인은 자연스럽게 밀리고요. 평타 체력 이게 옛날이었으면 맞았거든요. 그쵸. 럭스가 이제 좀 바뀌면서 CS는 CS를 막 먹네요 그냥. 네, 못 먹으니까 야쏘가 못 먹을 거 먹어준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2렙 찍고 자 그리고 카밀이 뒤인데 집에 갔습니다. 야쏘는 헬리오스님입니다. 아 이거 럭스 좀 상향 좀 더 해줘야 돼요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궁 상향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궁 그 빛이 나가잖아요. 네. 그 빛에서 1차적으로 딜 한번 맞고 아~ 그 터질 때 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스킬 쓰면은 이거 패시브 평타치라고 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못 치거든요. 그럼 그냥 스킬 쓰면 알아서 터지게 해줘야 돼요. 아 아니 스킬 쓰면 패시브까지? 네, 네 스킬 쓰면 아니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냥 럭스가 궁이 근데 바로 나가게 해주면 너무 사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앞에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다른 거 하세요. 그냥 제라스 이런 거 하시면 되지 왜? 아니 굳이 럭스를 해가지고 제라스는 재미 없잖아요. 아니 뭐해? 아 진짜라니까요. 양심이.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너 버프를 해줘야 돼요. 어 자. 어? 아 이거 맞게 해주면 되겠다. 오는 챔피언은 이 맞게 그죠? 던졌을 때. 아 맞아요. 그것도 네,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그거에다가 통과가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면 되지 왜 굳이? 제라스 큐는 다 맞자. 어 이거 맞췄고 피식을 터뜨리고 이까지. 어때? 그럴 패시브로 막았네요. 막았으면 됐지 뭐.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정합니다. 자 자이라가 이제 마나 다 썼고요. 아 CS 맛있다. 이게 근거리랑 하면은 CS를 좀 챙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라인전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차피 레벨 오르면 어차피 여기 공중에 뜨면 죽거든요 이즈리얼. 네. 나중 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진짜. 지금은 힘들지만. 네, 어차피 한 방. 잘 안 맞네. 근데 네. 야소가 너무 고통받는데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거리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이건 정글러가 와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보통. 아, CS 차이가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정글러 차이예요. 정글 차이예요, 정글 차이. 자, 이제 인장까지. 자, 이건 정글 차이. 바텀이지면 정글 차이. 네, 바텀이지면 정글 차이죠. 정글러가 와서 몸이라도 비추고 좀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상대 마이도 뭐 신용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른 점. 어? 그리고 마스터이도. 자, 그래서 럭스가 갑니다. 아, 이 판 끝났다. 야, 딩고. 이 판 끝났다. 자, 여기서 인장. 맞췄고요. 아 잠깐만. 맞았고요. 어? 아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 어. 자, 강타로 즐기시네. 아, 내 건데 아. 킬을 좀 먹어 줘야 되거든요, 원래. 인장 1스택. 게임 재밌게 하시네요. 아니, 네. 아니, 너무 행복롤 하시는데요? 아니 요새 원딜 안 하면 재밌어요. 아. 원딜 하면은 스트레스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야수 타곤사하고 같이 봅니다. 이게 또 솔직히 근거리면 타곤산으로 근데 솔직히 근거리 서포트했으면 타워 진작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이 어 이거 맞추고 펑크 쓰고 오. 근데 이거 호응이 안 돼요. 야스오라서. 네 야스오라서. 근데 아 아니 방금 좀 무의식적으로 쳤어요. 아니 원딜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 방금은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아니 방금 좀 네. 무의식적으로 쳐가지고 아니 깜짝 놀랐네. 아 저도 놀랐어요. 네. 아니 원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순간. 아 역시 또 뼛속까지 원딜 줄 알아서 네. 이게 습관이 들어있거든요 CS 먹는 습관. 어 이즈가 몇 천파를 먹었으니까. 네 맨날 먹던 걸 갑자기 막 안 하고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자 그래서 카밀이 내려오고요. 안 오네요. 일단 좀만 기다리면은 이거 어차피 당겨지고 6렙 찍고 카밀이 갱 오면은 잡을 수 있어요. 야수 집간 뭐야? 왜 가죠? 열정의 검 나오나 봐요. 아. 근데 이 정도 CS 격차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 제가 14개 먹었으니까 10개밖에 차이 안 나요. 열 몇 개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그렇죠. 이거는 킬 하나 차이기 때문에 또. 카메까지 오면은 카메도 6렙 찍을 수 있지 않나요? 다 이게 먹으면? 그러면서. 더 빨리 혼자 경치 먹어주고요. 네. 자이라를 노려야 되거든요. 자, 카메 6렙 됐는데 6렙 찍고 옵니다. 자, 이 맞추고 이거 되죠? 장막 좋았고요. 그런데 힐! 회복 그리고 밑에 난 살았어요. 난 살았어. 나만 살면 돼. 네, 밑에 봐요. 보여주세요, 선생님. 자, 저만 우쳤고 마무리 그리고 카메 궁극기 아~ 럭스 연계되면서 킬
퀴릴도 제가 먹었거든요. 야, 퀴릴 네. 록스가 먹었네요. 궁극기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육랩 찍으려고 미니언 좀 급하게 치느라 보면 아~ 네, 육랩을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아, 그 와중에도 육랩 타이밍을 본 거군요. 당연하죠. 아, 이것도 너무 저쪽에다 실수한 게 네. 일단 야수호한테 이를 걸어놓고 저한테 저만을 따로따로 그냥 이것저것 골라먹는 것도 아니고 저를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걸 보셨네요. 어, 매자일 먼저? 보통 살고 싶으면 신발인데 네. 매자일 먼저 사겠습니다. 25스택 빨리 그냥 여기 첫판에 그냥 깨도 되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자신감. 자신감. 이거 첫판에 그냥 깨도 되죠? 네. 네, 현재 매자이 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궁쿨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네요? 이게 궁이, 아, 궁도 버프된 게 이게 그 킬, 그러니까 킬 궁 하면, 맞추고 킬 네. 하면은 그 재사용 시간 감소시켜주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거 별로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패치해주는 게 훨씬 되지 않을까. 레이저가 나올 때 네. 바로 정도라도. 네, 아, 그냥 솔직히 저는 데미지는 아니고 슬로우 정도가 그럼, 맞다고 그럼 봐요. 그럼 고정피에 한 60 정도 더 해주고요. 아니, 그럼 거리를 짧게 해야죠. 고정피에 60 정도 주고요. 아니야, 슬로우 정도만 주지 뭐 고정피 60이면은 형타 한 방인데 너무하시네. 아니, 고정피에 60이 나쁜 건 아니. 그냥 터지기 전에 어차피 이게 심지어 고정피에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마뎀도 아니고. 자, 야수가 아, 들어가서 바람 빗나갔고 다 빗나갔고. 괜찮아요, 이거 일부러 빗나간 거. 다음 턴에. 궁 있는데. 자, 뒤에. 뒤에. 네, 일부러인가요?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건 버려줘야 돼요. 이게 절대 저런 거 살리려다가 어중간하게. 아, 죽었네. 아, 전 죽을 거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미드 라인을 밀었으니까. 저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이언을 잡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또 대각선 법칙이 또 일어나는 거. 이러면 니드죠. 모르가나 라인 밀었고. 근데 이게 마이 타릭이라서 후반에 또 좀 마이가 킬을 먹는 게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아. 이게 마이가 킬 먹으면은 좀 터질 위험이 있어서 한번 잘못 싸우면 손을 못 대겠죠. 절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파워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제 목숨이, 그리고 궁은 아껴야 돼요. 매자의 스택 다는. 네, 그래서 파워는 네, 와! 아쉽네. 네. 그걸 또 길각을 보셨네. 그리고 야수가 미니언 타고 가면? 가나요? 오? 야, 쉴드 받고 가야지. 옷이 쌓아야 되는데.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농민 가면 돼요. 아, 이제 라인전 끝났으니까. 네. 이거 동진이 제욕 엄청 하고 있겠는데요? 이제 할 일 다 했고, 이제 미드 제일 싸움 잘 나는 지역 가가지고 W만 던지고 있으면 돼요. 아, 뒤에서? 네. 다음 아이템은 뭐 가실 예정인가요? 다음 아이템은 이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조냐 가고 싶으면 조냐 가고, 모자 쓰고 싶으면 모자 쓰면 돼요. 마이 타릭 그리고 보니까 지금 타릭이 CS가 9개예요? 원래 마스터이가 그냥 미드 다 CS 주워 먹고. 네. 아, 나 있을 때 갱을 와야지. 아, 여기도 심한데? 네. 여기도 좀 심한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미드 로밍 가서 타고. 이것도 좀 심한데. 방금 CS도 뺏어 먹었어요. 물건하고. 이것도 방금 타이밍이. 위로 와. 위로 오세요. 위로 오세요. 이거 되나요? 됐다. 어시 두 개 붙였고. 그런데 안 저걸 죽고. 마스터이 마이. 여기서 이를. 아, 이 한 번. 이게 너프가 돼서 그래요. 아. 옛날이었으면 맞았거든요. 네. 이게 너프가 돼서 그래요. 이래서 제가 버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안 좋거든요. 옛날 캐릭터들 성능이 네. 요새 캐릭터들은 그냥 카이사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네. 무슨 조금만 버프하면 그냥 미쳤는데 얘는 그냥 버프랑 너프를 왜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버프해서 스킨 좀 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리메이크라든지. 리메이크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거 너무 뺏어먹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궁극기의 고정 데미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슬로우도 넣어달라 그러죠. 왜 그 정도 리메이크 아니에요? 아,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옛날 그냥 시즌2처럼
원인가요? 그처럼 럭스가 W 쓰면 투명되고 그러죠 왜? 네. 그렇게 아, 하면 되지. 그냥 W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거 실드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 W 날리고 돌아오는 타이밍이 맞아 죽거든요. 네. 뭐 어이없어요. 좀 보고 있으면은 오기 전에 죽는데 어떻게 저걸 쉴드라고 쓰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PD님이 홍사님을 섭외할 때 럭스장인보다는 약간 이 선호상이라는 네. 캐릭터에 집중을 했는데 네, 지금 럭스장인 같아요. 네, 럭스장인이네요 그냥. 아니, 좀 그냥 럭스장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럭스장인으로서 제일 예쁜 스킨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이런 것보다는 스킬이 안 보이는 걸 선호하거든요. 아 스킬이 안 보이는 거? 옛날엔 강철 군단 럭스 있거든요. 어 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CS 먹었어요. 아 CS 먹으러 왔다고요? 뒤쪽으로 빠지고 일단 탑 1차 주고 바텀에서 그리고 미드에서 압박합니다. 이런 라인은 또 건드려주면 안 돼요. 아 왜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라인에서 같이 서서 조금씩 주워 먹는 건 티가 안 나거든요. 네. 저렇게 비게이브 있는데 저런 걸 대놓고 먹으면 아~ 뭐라 해. 아, 먹는데도 네. 이게 약간 상도가 네. 있네요. 저런 건 상도가 있어서 좀 지켜줘야 돼요. 누가 이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내었는가. 원딜러와 그리고 프로 스트리머의 컨셉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네. 네. 아, 전프로랑 스트리머랑 섞어놨어요. 아니. 네. 당황스럽네. 아 근데 진짜 저런 건 건드려주면 안 돼요. 좀 라이너 입장에선 정글이 네. 저런 거 먹잖아요. 네. 정글러들 그냥 라이너 없으면은 여기 이런데 못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원래. 지금 채팅창에서는 탑신봉자가 서포트하는 느낌이라고. 탑신봉자. 네. 근데 자. 그것도 참 웃긴 말인 것 같아. 어 이게 안 맞아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아니, 딜량 올려서 나중에 이게 딜량 뭐든지 다 도움이 돼요 이런 게. 그냥 딜량을 올리는 거, 아. CS 조금씩 아. 먹는 거, 아. 그냥 다 도움이 돼요. 그냥 뭘 못 잡아도 그냥 때려놔야 돼요. 바텀 안 가도 돼요? 아 바텀 가야 돼. 네. 아, 집중이 안 되네요. 네. 아 그냥 정치할 때 도움이 되니까. 아 그냥 뭐든지 도움이 돼요 그냥. 어? 자, 딜 맞았고요. 와! 잠깐만. 아! 죽었네요. 야, 얘 잡어. 아, 내 책 다 까졌어. 막. 아. 이것이 마이타리. 어? 딩거가? 자, 이거는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나 죽고 나서 잡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이게. 아. 이거 저 죽고 나서 잡는 건 팀의 승리는 의미 없다. 네. 저 죽고 나서 잡은 건 뭐 그냥 외양간 고치고 있네 이거. 15분 동안 빵스텝. 아, 이러면 좀 네. 게임이 하기가 싫어요 이러면. 아, 뭔가 열심히 쌓았는데 한 방에 빵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던질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어, 마이타리기 보니까 괜찮네요. 마이타리기 마이가 키를 너무 먹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 한도 끝도 없이 세졌어요. 저희 또 격전에서 좀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탈익이 네. 핵심이라 보거든요. 탈익 아. 빼내버리면은 마이 솔직히 그냥 브라운 같은 캐릭이기 때문에 힘을 못 써가지고 자.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다시 서포터답게 하겠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아직 3판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번 판에 일단 이기겠다. 헬리오스님께서 장인어른 나오셨을 때 1승 2패 하셨거든요. 그거 좀 그럴 네. 수 있다 봐요. 제가 어. 저도 예전에 11위장인으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 네. 그때 3패하고 갔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 집에서 게임하는 거랑 여기서 게임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돈을 장비도 안 가져오셔서. 장비는 뭐 서포터 하는데 네. 장비가 필요한가요? 라면서. CS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대포를 맛깔나게 드시던데요. 네. 아, 제 장비였으면 먹었어요 그거. 아. 제 장비였으면 먹었는데 장비가 좀 제 마우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시 한번 먹고 어시 묻히고 갑니다. 큐 맞춰. 와 정면. 왜 이렇게 약하시지? 리시 해준 거예요. 아 네 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굳이 막 네. 약간 찔리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뜨끔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리시 해준 거 네. 아 뭐야 아 이거 자꾸 습관성으로 4번 누르네 오지 말아요 가줘야 되는데 또 안 가면 섭섭할 텐데 네. 팝 싸움이 납니다 아 나 없는데 또 싸운다고 안 되는데 오, 막 이거 저 때문에 살았어 이거 네. 솔직히 저 때문에 살았어 너 롤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방금 거 없어도 살았는데 어? 일단 무서워? 아 이게 안 맞아? 저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맞.. 맞았네? 너 씨는 두 개 붙여놨다 맞았는데 약한 거구나 네. 네네 맞았어요 자 이것까지 아 어시 와 보호막으로 어시를 쌓는 챔피언이네요 아 네 순식간에 메자 6스택 한 방이 있는 캐릭이요 한 방 한 방으로 뭐, 끝낼 수 있어요 뭐가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택 보호막만 쓴 거 같은데? 아니 스택 쌓고 한 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 보시면 알아요 한 방이 있습니다 자 햇바롯 스택 잡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 해주는 챔피언이다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에 죽겠습니다 사이온 사이온 이거 공각 보거든요 무조건 먹습니다 공복기 맞아줄 생각 없고요 어! 자 바로 네 사이온까지 이러면은 조금 승기를 가져왔죠 다시 복구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아니에요. 그럼 보자. 마스터이 일단 눈에 띄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죽으니까 이번 판에 마스터이 눈에 띄면 안 돼요. 애 말고는 저를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소보다 훨씬 뒤에 있고 우리 팀 마이가 붙어서 싸울 때 그때 숙박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과거 진해오식 럭스 죽지 않는 뒤쪽으로 도망가고. 전 무조건 도망가겠습니다 네. 아, 근데 럭스는 원래 그런 캐릭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앞에서 괜히 있는다고 속박 요새 누가 맞아줘요 이게 그냥 가까이 오는 서포터니까 서포터답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미드였으면 앞에서 그냥 계속 Q 던지면서 맞추면 계속 공수 그런 식으로 플레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서포터라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 발언을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스오인데 우리 원딜이 하는게 딱히 야스오는 무한의 대검 나올 때가 시작입니다 아. 무한의 대검 나오면은 투코어 그냥 찌르면 죽어요 이즈리얼 이거 투코어 나와도 야스오보다 약하거든요 저 진짜 연운 사는데 요새 저렇게 가도 그냥 근거리 캐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팀 와드는 있는데 4개 아무데나 받아도 바텀으로 나옵니다 이게 딩거님이 죽으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거든요 그쵸? 여기서 라인 클리어 궁을 써도 오, 되는데 오 사이온이 들어왔어요 아 오케이 나한테 블랙실드 줬어요 자 사이온 전멸 이런 캐릭한테 Q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아껴놔야 돼요 무조건 상대 딜로 봐야 돼요 어차피 못 잡거든요 피 빼놓으면 좋긴 한데 네. 전멸 빼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이거 싸우나요? 야쏘 쉴드 주고 마스터이 잡아냈고요 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이라 잡았고 궁극기 연계되면서 어시스트 채우고 자 어디까지 가나요? 끝났습니다 이겼어요 게임 이겼다 14스택 아직 11스택 남았거든요 이거 금방이거든요 한타 두 번만 딱 깔끔하게 이기면 네. 일단 바론도 있겠다 제가 이거 라인 관리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안 했는데요? 라인 관리 아니 라인 관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CS 라인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CS 먹는 거 아닙니다 네. CS 안 먹어도 돼요 이거 이미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열심히 네. 드시는데 방금도 패스 터뜨리고 네. 아 기분 탓입니다 이거 그냥 라인 관리에 빨리빨리 밀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냥 서포터가 라인 관리를? 네네 이게 다 저기 어차피 깨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혹시 상위 티어랑 하위 티어랑 막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뭐가요? 저희 브론즈에서도 방금... 서포터가 라인 관리하거든요 타이밍이 네. 너무 열심히 먹겠다는데? 아 아니요 이거 밀어놓은 거예요 밀어놓은 거 잘못 먹었지 이건 사과해야 돼 네. 잘못지 아무튼 그래서 서포 럭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이제 암흑인자 가고 W 쓰면서 어시스트 챙겨서 스택 쌓아서 마지막 궁한테 궁으로 빠바바. 네. 어차피 마스터이 나중에 가면은 네. 저한테 녹을 거예요. 아마 25스택 쌓고 마스터이한테 속박 맞추고 그냥 궁이랑 다 갈기면은 마이 죽으면 여기 끝나거든요. 그냥 오합 지졸이에요 여기. 네. 이제 역시 또 메자이를 가다 보니까 럭스가 어느 정도 데미지가 좀 나옵니다. 또 지팡이를 두 개 들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방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일단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시도도 하면 안 돼요. 어, 잘 가. 하고 싫어갔고요. 일단 싸움이 남 W부터. 이건 어, 네, 큐 안 맞았고. 아, 아, 금방 딱했다. 자, 18스택. 여기서 모르가나가 얼마나 버티냐에 따라 달라져요. 일곱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남았는데 떨어질 것 같은 이 기분. 자, 자 마스터이 온다 왔다 왔다 왔다. 받고 오죠. 그런데 자발했고요. 궁 찼어요. 아 이거 전멸 때문에 피했네. 이거 회복 떠주고요. 네. 궁이 원래 잘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방금 저거 버프 제가 말한 대로 버프 됐으면 탈익 잡았거든요. 진짜 진짜 잘 안 맞아요 이게. 더럽다. 아니 더럽다. 아니 진짜로요. 무조건 제가 말한 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 추하다. 아 원래 자기가 하는 캐릭이 세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 그렇죠. 그냥 무슨 RPG 게임을 하든 너프 당하면은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한 킬 남았습니다. 키라나무라의 메자이 바로 풀스텝.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쪽에서 서렌 안 치는 게 마스터이 때문에 서렌을 안 치거든요. 어? 어. 저도 렌즈로 씨앗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원딜 할 때는 되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원딜 할 때는 그렇죠. 수정이니까. 원딜 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렌즈를 안 돌리고 그냥 4번 버튼을 계속 클릭했다가 취소했다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오. 서포터 할 때 계속 그런 실수. 그러니까 뭐 전력 먹으면은 그냥 한타 하다가 갑자기 전력 뽑고 그러거든요. 아 워낙에 옛날 버릇이 있어서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만 믿으면 한타 캐리 하는데 이거 쉴드만 믿으면. 자 그리고 자 죽지 않기 위한 몽구리 이거 한 턴 빼야 돼. 이거 한 턴 빼야 돼. 그렇죠. 이제 공 빠졌고 연기하면서 24스택. 여기서 서렌 나오나요? 24스택에서 이거 서렌! 아! 이러면서 첫 경기에 일단은 미션 성공 그리고 게임 보죠. 딜량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로, 위로. 한타는 졌습니다. 오 피해주고 안돼 안돼 난 안돼 난 안된다 난 안돼 이거 아까워 난 안돼 이거 되지 않아요? 난 안돼 아 살았다. 저희 팀 다 죽어도 저는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게임 끝날 때까지 25 유지해야 되는 거죠? 유지해야 돼요? 아니, 쌓기만 아닌가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쌓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한번 유지해보죠. 유지요? 네. 아 또 유지 전문 여기 스포만 봐도 있으니까. 제일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역시 원딜을 하던 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안 죽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포지션을 전 절대 그렇죠. 무덤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안정적인 원딜. 네, 안 들어갑니다 절대. 네. 여기서 안 들어가요. 꼭 바로 레드 먹게요? 아니요, 이건 양심이 있어. 블루는 먹을 만한데 제가 모르가나보다 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럭스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아이템은 안 가시나요? 아 쿨감이요? 네 가면 좋은데 솔직히 서포트 입장에서 그거 가면 약하거든요? 전 딜을 넣고 싶어가지고 미드일 때는 가는데 서포터일 때는 안 간다? 물론 가면 좋긴 해요 무조건. 네. 근데 그거 살 여윳돈이 없어요. 아, CS를 다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나름 열심히 훔쳐먹은 건데 이래도 부족하거든요? 뭐죠? 몰래바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저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넘어가면은 전멸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똥챔이라서 대시기가 없어요. 자 이거 맞았죠? 죽나요? 일단 타릭피를 빼놔야 돼요. 원래 룰루, 루시안 이런 조합에선 무조건 서포팅하는 캐릭터들을 빨리 죽여가지고 자 이거 싸움이 나는데 어? 이거
어,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팔이 궁극이 빠졌죠, 이러면? 마스터이 멈췄고요. 이즈가 PVP가 없어요, 이즈도. 네, 벌어주고. 프리즘. 그리고, 마이구. 와, 아, 나이. 어, 왜 안 맞아? 저긴가? 아, 이거 얘 제, 아, 이거 제 장비가 아니라서. 네, 그래. 제 장비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내가 뭘 클릭. 자, 맞췄고. 와, Q로 맞추고.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야, 저리 가. 자, 이렇게 되면서 상대방 4명을 잡아냅니다. 야, 역시 또 이 럭스의 장인이시다 보니까 안 죽을 거 다 알아요. 네. 무조건. 방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방금은 그냥 저희가 CC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냥 무조건 마스터이만 밀착 막하면 되거든요. 마스터이한테 그냥 모든 스킬 다 꽂고, 보통 이런 서포팅하는 캐릭터들은 그냥 보조템 가서 그렇게 세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피를 까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 서포팅 하는데 좀, 그러니까 룰루 루시안 이런 조합 있잖아요. 네. 보통 룰루가 자기한테 궁 쓰면 그한테 이기거든요. 아. 그런 애들을 미리 좀 때려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리게 그러니까. 체력을 좀 깎아서 네. 타리기 기본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게 만든 다음에 속도르게 궁극기 쓰게 하고. 자, 이것도 어 야수가 있었죠. 어 야수 있었네. 어 궁극기 지금 처음 본것 같은데. 이거 빨리 찍어야 돼. 여기서 뇌절하면은 아, 1절, 2절 다음 뇌절까지 하면 죽으니까. 집에 가서 조냐 하이템. 아 이거 우리 팀 라이너가 없네. 아 지금 쇄골 미남과 듀오입니다. 어, 라이너가 없어서 지금 라인 관리 해주려고. 카밀이 뒤에 있는데. 카밀은 정글러예요. 정글러랑 서포터 할 때는 그때 그때 달라요. 제가 정글러 할 땐 제가 CS 먹어야 되고요. 제가 서포터 할 때는 제가 먹어야 돼요. 그냥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럼 그게 좀 달라요. 당황스럽네요. 자 바로 먹었고 또 갑니다. 이 게임 이렇게 길어질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좀 빨리 끝날 줄 네. 알았는데 이게 좀 여기가 좀 조합이 괜찮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야수 초반에 CS 못 먹었잖아요. 근데 네. 이지리얼 하는 거 없잖아요. 결국 원딜러들 다 이렇게 돼요. 그냥. 지금 메타가. 그래서 순식간에 타워 깨고요. 잠깐 엘리전인가요? 마스터이 안 오네요. 자 그래서 그냥 싸움 걸었습니다. 자 탈이 궁극이 빠졌고 회복 안 써주고요. 자 그래도 연계되면서 와. 이번에 마스터이가 오는데 마이 오는데 이거 이전에 끝날 것 같거든요. 일단 야수 피쳐주고 마이님 오시는데. 마이한테 이거 어? 어 큐빈 맞았고 마스터이가 다 정리하는 그림? 이러면 뭐 안 써줘요? 스킬? 아 그래도 마이 죽었어요? 스킬이 없어요. 아, 아 이겼네요. 그래서 진짜 원딜이 할 게 없네요. 왜? 아.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CG 너무 쉽네요. 네, 역시 이제 점프로 네 지금까지 많은 점프로가 나왔지만 점프로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그러게요. 네. 마스터이 궁만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이랑 타릭이 시너지가 나긴 했는데 네. 제 럭스한테도 그냥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스터이 같은 챔피언은 뚜벅이다 보니까 네, 럭스 Q 속박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약점이 네.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포지션 딜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딜량 네. 한번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어요. 킬값하고 CS 먹은 값하고. 요새 이런 딜량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딜량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그냥 원딜러들은 그냥 원딜러들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얘가 자이라가 서폭신데 1등했잖아요. 네. 마스터이도 그냥 지금 시점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원딜의 조금 한계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 승리했는데 럭스 살려면 이런 포지션 잡아야 된다 뭐 좀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팀을 다 앞에다 4명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누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앞에 아군 4명 원딜 포함한 아군 4명을 앞에 보내고 네. 난 뒤에 있고 혹시 그리고, 뒤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네. 그러니까 일단 앞에 4명 보내고 그걸 또 뒤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네. 저는 그거보다 더 뒤에 있어요. 그 사람이 뒤를 치면 거기다가 제가 CC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군 4명이 쌓이잖아요. 네. 둘러싸이잖아요. 그럼 그건 그 4명이 알아서 해야 되고. 냅두고 도망. 저는 실드 4명한테 주고 저한테 어시만 딱 물려주면 몇 명 잡고 죽으면 돼요. 그 4명이. 아.
그래서 첫 기한에 암흑의 인장을 꼭 산다.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깔끔하게 전프로의 위험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